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했거든 사인유알 이번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인유알 획득에 실패했어요. 유알만 두 장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고 한번 가차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들릴 거는요 바로 11월 이제 가차입니다. 유알 같은 경우는 마키하고 하나요 이렇게 두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알 같은 경우에는 각성 전, 각성 후 이렇게 두 종류만 나옵니다. 각성 후 상태로 나올 경우에는 사인이 이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UR 카드로 이제 등장을 하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가챠와는 다르게 다른 종류의 카드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일단 시즌 카드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UR 2종, SR 7종이 가지고 총 9종이 수록되어 있고 S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다른 카드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.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각 예전 거여서 그런지 이제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250개, 그러니까 55연이죠. 55연만 지를 예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R 두 종. 좋습니다. SR 두 종. 일단 한 장은 니코네요. 한 장은 니코고요. 다른 한 종은 순간 네 개 먹었네요. 네, 호노카입니다. 호노카 두 장 두 종류 일단 획득했습니다. 넣고 그다음에 이제 호노카 이렇게 두 장 나왔습니다. 자, 이제 22회차 두 종, 네, 일단 두 종이고 L이 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3종을 다 해봐가지고 호노카 중고 3종류네요. 일단 지금까지 일단은 중고기 떴습니다. 셀이 이렇게 일단 세 종류 일단 나왔어요. 이제 오분네요. 리 이거 스킵할게요. 이거는 네, 깔끔합니다. 도브 네, 이렇게 까지 현재 4종류 뜨겠는데 SSR 이상이 한 장도 안 뜨니까 좀 불안한지 모르죠. 이게 일반 통상 확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잘 안 뜨어요. 저번 건 말이 안 됐어요. UR 두 종이 SSR 세 장이 나왔는데 지금 보고 봐보세요. 지금 SSR도 한 장도 안 나왔잖아. 에이리 중고. 에이리 중고. 네, 이렇게 44년까지 끝냈고요. 이제 한 번 나왔는데, 이게 이제 UR 확정 한 장이니까, 마키 아니면 하나요,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, 이제. 과연
맨 마지막에 나오겠네요. 맨 마지막 장이에요. 자, 어떤 게 나올지. 자, 호노카 중복 괜찮지? 어, 자, 미구미 마지막. 네. 네. 그렇게 쉽게 안 주지. 아. 네. 마키입니다. 네. 마키 UR이 떴습니다. 퍼펙트 28회마다 34% 확률로 슬컷 800을 이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. 아, 저번 시즌에 비해서는, 저번 가챠에 비해서는 이번엔 수확이 많이 없네요. 이번 영상 가챠 결과입니다. 총 9장의 카드가 떴고요. 이제 그 중에서 SR 같은 경우에는 린, 니코, 우미, 호노카, 에리 해가지고 총 5종류의 카드를 획득했고, U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 확정이죠. 마키 한 장을 획득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아쉽게도 사인 UR은 한 장도 획득하지 못했네요. 이번 영상이 17장이었거든요. 이번 같은 경우는 수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아쉽네요. 네, 이렇게 이번에도 사인 UR 목표로 해서 가챠를 한번 뽑았고, 지금 앞으로 남은 카스톤이 380개인가? 330개네요. 330개인데 이벤트 좀 돌면 한 바퀴는 일단 확정으로 돌릴 것 같고, 이제 다른 가챠도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, 최대 두 번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인 UR이 잘 안 뜨긴 한데, 다음 영상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요포를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